판타스틱하고 바디는 잘 모르겠고 미디움 이상은 있겠다. 저기 손금 봐줄까? 아니요. 김 사장님 그쪽 아닙니다. 아니 이게 뭐가 아니야. 신입이 왔으면 나한테 먼저 인사를 시켜야지. 아니라고 했잖아요. 왜 화를 내고 그러니? 나도 커피 한 잔만 줘. 커피고 나발이고 원위치 않아요? 왜 화를 내고 치러지요? 원위치는 여기가 군대냐? 그 좀 낮은 오지 말라고요. 또 올 거다. 이승용? 너 이승용이야? 너 그 이승용 맞지? 야 나야 국민학교 때 같은 반 석지호 기억나? 야 너 아직까지 이 동네 살았었구나. 아 승용이 어디 안 가? 미안 나 안 까먹었어. 나 안 보인다. 미안해. 뭐가 미안해? 나 기억 못하는 거야? 나야 석지호. 미안 나 안 보인다. 나 안 보일게. 갈게. 미안해. 야! 뭐가 미안하단 거지? 벌써 한 켤레 됐네. 바보는 그녀가 돌아와서 기뻤습니다. 씻고 다녀, 숙명이 냄새나, 이 새끼야. 바보는 10년을 기다린 그녀를 매일 볼 수 있어서 신이 납니다. 이거 지호 아버님이 기증하신 건데. 그러게요. 학교에 풍금밖에 없어서 사다 주신 건데 다 타버려서 어쩌죠? 저 선생님! 승룡이 맨날 음악실에 왔었대요. 맞아요. 승룡이 쉬는 시간마다 음악실에서 울쩡거렸어요. 뭐? 어? 바보 승룡이다.
다른 학부모님들 반대가 너무 심해서요. 학교에 불까지 냈으니 그 불 승룡이가 낸 거 확실한가요? 네? 어떻게 승룡이가 냈다고 장담하죠? 우리 승룡이가 다른 아이들하고 다르기 때문인가요? 행여 불을 냈다고 해도 그건 아이니까 할 수 있는 실수지 않나요? 그건 그런데요. 만약에 다른 아이들이 이런 실수를 해도 똑같이 이러실 거예요? 그건 다른 학부모님들 반대가 워낙 심해서요. 승룡아, 엄마 널 믿어. 우리 승룡이 절대로 거짓말할 애 아니야. 근데 이제 엄마는요, 하늘나라 가서 별이 됐어요. 별 보고 있었냐? 신발 한 짝은 또 어쩌어? 우와, 상주야, 너 담배도 펴? 새끼도 쫄기해. 별거 아니야. 바보 승룡이다. 작은 별 아름답게 비치네. 승룡아, 그늘이 지겹지도 않냐? 너 노래한 것 가지고 너무 오래 버틴다. 작은 별, 작은 별. 오늘은 작은 별 안 가? 이제 별 걱정을 다 하네. 그냥 좀만 조금만 더 있다가 동쪽 하늘에 사와와와와와 서쪽 하늘. 새벽에 깨면 지인이 방 먼저, 지인이 밥할 땐 깨지 않게 살려 조심해. 쟁반 살살 시끄럽지 않게. 작으니까 덥고, 더 크니까 덥고, 따뜻하게 덥고.
감사합니다. 다치면 바세린, 배고플 땐 토스트, 고통의 천하. 감사합니다. 지인아, 너 아침 먹었어? 있잖아, 우리도 바보 토스트 먹자. 너도 먹을 거지? 난 토스트를 우제스